유치부를 부르면 오그멘트.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지요? 영짝삼에 그리스 고백합니다. 준비됐나요? 네, 네, 영적서밋답게 허리 그리스도 고백 준비됐나요? 하면은 이 손이 어디 있어야 돼? 손이 그렇지, 손이 허리에 있어야 바로 준비가 되지요. 자, 준비됐어요? 네,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참 제사장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참 왕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의 그리스도? 네, 나의 그리스도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자, 우리 이 농부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자, 우리가 언약에 오늘도 또 언약의 씨를 꼭꼭 심어요 찬양했는데, 전사님은 그거보다는 어디에 씨를 뿌릴까? 길가밭에 뿌릴까? 아니 이거 우리 아는 랩런트도 이 찬양 알고 있는 친구도 있지요? 네. 이 씨는 중국어 시간이 했대요. 와, 이 씨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 복음, 그죠? 생명, 복음의 말씀. 자, 이 씨를 농부가, 그죠? 씨를 뿌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씨가 어디에 떨어져야 된다? 지금 밭이 네 종류가 밭이 있어요. 자, 이 밭은 무슨 밭? 가시. 가시 알아요? 이 가시 밭이, 이거는 여기는 좋은 밭이, 좋은 밭, 옥토 좋은 밭. 자, 여기는 길가, 여기는 돌짝밭. 우리의 마음, 이 씨는 문제가 없어요. 복음은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따라합니다. 영적 상태가 문제다. 네, 오늘도 복음은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영적 상태가 이 네 가지 중에 어딘지 알아요. 자, 말씀의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은 이 길가밭에는 이 뭐예요? 이 세 가지 못 먹고 있어요. 씨를 딱 가둬. 말씀의 씨를 걷어가버려. 사단이 와가지고 걷어가버려. 내 영적 상태가, 말씀을 받을 상태가 아니면 이 길가밭에는 길이 딱딱할까요? 길이 어떨까요? 사람들이 막 길을 밟았잖아요. 그러면 이 길가밭은 밭이 딱딱해요. 그러니까 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왜 먹이냐 이러면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밭이에요? 자, 이것은 무슨 밭? 돌이 막 있어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말씀을 받지 못한 돌이 막 박혀 있어. 그죠?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싹이 났긴 났어요. 그죠? 싹이 났긴 났어요. 은혜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시들시들 하다가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가시. 가시 자라긴 자랐어요. 그런데 이 가시가 막 자라는데 뭐예요? 찔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자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좋은 밭에 이 씨가 딱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밭에 이 씨가 떨어졌어요. 이제 가을에 추수감사절 되고 가을에 막 열매도 맺고 열매를 막 가져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됐어요? 큰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살리잖아요. 그죠?
그죠? 자, 고민하고 걱정, 염려, 근심하고 있으면 마이스 내 마음속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그죠? 진짜 계속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이 말씀에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리고 집에서 기도, 정식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오면 예배가 이 말씀이 들려질까요? 안 들려질까요? 안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잘하시네. 진짜 정말 오늘 하나님 내 마음밭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딱 예배 전에 그걸 딱 집중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언제 좌우되냐면 평상시에 나의 삶이 점검을 해봐요. 그래서 평상시에 나의 삶이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무슨 삶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전도자의 삶이 돼야 된다 했죠. 전도자의 삶. 그죠? 한번 불러볼까요? 갈무리 산 감람산 마다다라빠. 그게 돼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면 그것만 되면 다 이렇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매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돼서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아수에로 왕. 아수에로 왕. 네. 이 아수에로 왕은 어느 나라의 왕이냐면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왕의, 바사왕이 바사왕. 그죠? 메대바사. 바사의 왕이에요. 이 왕은, 그죠? 이 왕이, 이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성공한 왕이었어요. 엄청 성공했는데 매일 잔치를 벌였대요. 그 말은 성공은 했지만 그리스도 생명이 없으니까 참된 행복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아수에로 왕. 자, 이 아수에로 왕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도 어떤 사람? 사단이 충만한 하만, 그치? 하만. 하만 같은 이런 악한 신이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돼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응? 사단이 도망가요. 영적 서밋이면 만남의 축복조차 달라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진짜 하만이 어떻게 됐어요? 하만이 이 나쁜 모략을 펼쳐가지고 누구를 다 죽이려고 했어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때 준비된 렘넌트들이 있었어요. 에스더만 준비된 렘넌트였을까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모르드개, 사촌 오빠인 모르드개. 이 사람들이 남은 자로서 하나님 이 영적 흐름 속에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언약을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다. 포로가 되어도 상관없어요. 뭐 속에만 있으면 된다고요? 언약의 흐름 속에. 그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된다. 이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문제와 언약 문제가 오니까 더 뭐에 집중했어요? 언약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금식기도.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다 구한 불임절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만이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영적 서밋, 그죠?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완전히 역사를 바꾸었죠. 자, 아무리 악한 왕이 그 시대를 지배해도 누구만 있으면 돼요? 렘넌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렘넌트? 따라합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 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 진짜 우리 렘넌트들 그 주인공도 되시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자,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정말 나는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손 들어보세요. 난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진짜야. 와, 진짜야. 진짜면 정말 랩런트예요. 지난주에 정말 전사님은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한 것이, 내리세요,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잘못한 것이 너무도 많은데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구나. 그걸 탁 다시 온약으로 붙잡았어요. 생각해보면 잘못한 것밖에 없고 실수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런 친구들, 그런 랩런트들, 진짜 그리스도가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한 그 언약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CVDIP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CVDIP 한번 읽어봅니다. 미리 보기, 기, 절대 주과. 자, 그 다음 뭐였지요? 미리 소유. 오, 다 어디 갔어요? 미리 소유. 힘. 절대 계획. 자, 미리 누림. 여정. 절대 언약. 미리 정보. 방법. 절대 여정. 미리 성취. 영원. 절대 목표. 예, 정말로 그리스도로 감사와 감격하고 구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말씀에 뿌리 내려서 CVDIP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재앙을 만나도 복음 가진 랩런트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랩런트를 통해서 회복하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한 주간에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뿌리내리게 하셔서 에스더처럼 시대의 재앙을 막는 랩런트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